2024년 10월 15일 이정훈입니다. 제가 깜빡 놓쳤는데 15일 북한이 경의선 동해선 도로를 폭발했죠. 네, 정오 무렵에 한 것 같은데 제가 아직 그건 깜빡 놓쳐서 요 앞에 방송 찍을 때는 북한에 아직 행동이 없었다 그러는데 행동을 했습니다. 8월 달에는 경의선 동해선 철도를 차단했는데 이번엔 도로를 폭파했죠. 이제 다 끊었습니다. 판문점 JSA 지역, 거기에서 북한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살아있고 우리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습니다만 JSA에는 지금 북한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도로는 살아있지만 그걸로 통과해서 이북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의 북한이 폭파한 도로도 남북이 다니고 있었던 길은 아닙니다. 북한이 차단하고 해서 못 다니고 있던 길인데 그 도로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연결되는 도로는 JSA 도로 하나밖에 없죠. 그거 말고 화살머리 고지에 또 이어지는 도로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 북한이 차단한 걸로 보입니다. 2020년 6월 북한은 개성에 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시켰죠. 우리가 지은 건물인데 우리 돈을 엄청나게 날렸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끊어버린 철도, 도로도 이북지역 공사는 우리가 돈을 대서 만든 거거든요. 한 1,800억 정도 들었던 걸로 아는데 그걸 다 날려버렸어요. 이 자식들 이거 그때 우리가 현물 차관 준 건데 이거 받아내야죠. 어? 지금 북한에 준 게 우리가 많아요. 이거 저 문재인, 김대중, 노무현 정권들이 준 건데 이거 우리가 받아야죠. 근데 북한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또 워낙 군사분계선 가까운 곳이니까 다 보고 있으니까 북한 애들이 와서 이 도로를 끊으려고 땅을 파고 거기다가 뭔가 폭발물을 심는 거는 우리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참도 뭐 오늘이라도 북한은 폭파시킬 수 있다 그랬는데 폭발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폭발 규모가 작았다. 굉장히 세게 할 줄 알았는데 작았다. 뭐 우리 군은 걔네들이 터트린 다음에 그 순간 우리도 이제 DMZ 북측이 아니고 북측 쏘면은 거기 인민군들이 있을 테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MDL 남쪽으로 그냥 위협 사격을 했다. 뭐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북한이 이러고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지금 전혀 굴하지 말고 우리 공군이 대규모 편대 공격군을 구성해서 남쪽에서부터 휴전선을 향해 쫙 북진하는 훈련을 해봐라. 그리고 우리 전략사령부가 동해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해갖고 두만강 하구의 밑에 있는 북한의 알섬이라고 우리의 직도처럼 미사일 표적으로 사용하는 무인도 거기를 한번 때려봐라 주문했는데 하나 더 주문한다면은 우리 해군이 이지스함들이 NLL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해와 동해의 공해로 한번 해서 북진을 해봐라. 혼자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일반 구축함 FFX, 즉 쉽게 말하면 우리 기동함대사령부에 있는데 거기에 71전대, 72전대 두 개의 전대가 7척의 배로 구성되어 있죠. 7척씩 동해로 서해로 한번 NLL 북쪽으로 해서 북한 쭉 한번 올라가 봐라. 북한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북한을 압박을 해야 됩니다. 요 앞선 방송에서 외교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 추미애 이런 사람들은 외교는 아주 사이좋게 지내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외교는 엄청난 압박을 가하면서 조맞게 싫으니까 대화로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군사적 압박을 해놓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자선사업하는 게 외교인 줄 알고 있는데 민주당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 종북의 역할들을 하고 있죠. 이 북한이 폭파쇼를 많이 했습니다. 2008년에 영변에 냉각탑 폭파도 했고 2018년에는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20년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했고 이게 뭐예요? 이게 도발을 할 것 같이 겁을 주는 거죠. 뭔가 이게 신호라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지난 4월 군사분계선에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한국군 탱크들이 넘어올까봐 대전차 방어벽을 설치했고 6월에는 지뢰를 거기다 매설했어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건 사고가 나서 알았고 그 다음에 7, 8월에 철도 철거했고 이번에 폭파했습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은 북한이 도발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군이 북침을 할까봐 겁을 내서 막는 걸로 보여요.
북한이 하는 짓을 자세히 보자고요. 지금 뭐 이거 가지고 지금 남쪽에서는 북한 얘기 들어줘야 된다가는 추미애 같은 사람도 있지만은 자세히 보라, 팩트를 보라고. 북한이 영변에 냉각탑을 폭파할 때는 우리 비핵화 의지 있어 보여줘서 뭐 대화하려는 거였고, 예. 핵시험장 폭발할 때도 역시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20년 개성연락사무소 폭파한 거는 하노이 노딜 이후에 미국과의 대화가 막히니까 대화하자는 협박용으로 한 거잖아요. 자, 이런 말씀 왜 드리냐. 지금 북한이 뭐 우리를 때릴 것처럼 폼을 또 때릴 수도 있겠지. 그걸 뭐 가능성 열어놓고 하는데 저는 북한에는 지금 죽을 지경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트레스를 더 주자는 게 제 주장이고. 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느냐. 이게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미국과 통할 수 있는 창구는 뉴욕에 유엔 대표부가 있죠. 유엔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북한을 대신한 유엔 대표부 대사 및 외교관들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 항복판에 북한 애들이 나와 있다고요. 걔네들이 여러 가지 루트로 미국을 접촉합니다. CIA도 만나고 뭐 정치인들도 만나갖고 뭐 뜻을 전달하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 나온 애들이 하는 거는 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하겠죠. 의도를 갖고 하는 건데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 누구도 안 믿어주니까 그럴듯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럴듯한 거짓말을 한 90%는 진실이고 10%가 사람 속이기 위한 거죠. 사기 사건이 원래 그래요. 나오는 얘기가 뭔가 하면 지금 러시아와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해갖고 뭐 뭐도 주고 사람도 보내고 했는데 러시아가 영 경제적으로 안 해준다 이거죠. 우리는 지금 러시아 기술을 봐서 북한이 그냥 여러 가지 무기를 실험하고 있고 짝짝꿍이다라고 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만족하지 못한다. 지금 우리 제대군인까지 보내서 우크라이나 전선에 보냈는데 뭐 이거 핑거 저거 핑계로 약속한 돈을 안 준다 이거죠. 못 믿겠다. 원래 가난한 애들은요. 남 뜯어먹을다 보니까 남들이 줘도 항상 배가 고파서 못 믿겠다는 말이 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시진핑이가 김정은을 우습게 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중국은 너희도 지금 우리처럼 개혁개방을 해서 좀 바꿔라. 이 거지같이 맨날 돈 달라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도 이 시진핑이는 김정은이가 트럼프 만나러 간다고 할 때는 미리 불러서 잘 대해주고 자기 비행기까지 내주고 그렇죠. 미워하지만 그걸 뺏길 수는 없는 거지. 미국에 줄 수는 없는 거지. 그러나 자기 품 안에 있을 때는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압박을 하고. 그러니까 중국도 자기 원하는 만큼 안 도와주고 러시아도 안 주고 지금 한국은 문재인 정권 끝나고 나서부터는 일체 도와주는 게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자꾸 건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측에 접근을 해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민주당이 되면은 미국은 대한민국을 없앨 것 같은데 트럼프가 되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고 자꾸 이제 사실은 트럼프가 더 무서우니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과 회담을 하는데 자기네 핵시설 다 파괴할 수 있다. 다시 북미관계 개선하자. 이런 걸 자꾸 던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미국이 움직여줘야만 이제 문재인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힘을 쓸 수 있다 이거죠. 러시아나 중국은 북한을 지원하고 뭐 한다 그래도 규모가 작고 형제끼리 뭐 지원할 때 잔소리 많은 것처럼. 근데 미국은 이게 단위가 다르거든. 제가 늘 국방을 하다 보니까 동맹은 누구랑 맺는 게 좋으냐? 미국이 최고예요. 왜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있고 국방비가 많잖아요. 그래서 전쟁 물자가 재고품이 많다고. 전차도 많고 포탄도 많고 제일 많아요. 동맹을 맺으면은 이 동맹 이론에서는 동맹을 맺으면 내가 군비를 줄여도 돼. 왜? 급하면 쟤네 걸 쓸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군비를 줄여서 그걸로 경제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은 동맹이 없을 때는 31분의 탄약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동맹을 맺으면 7분만 갖고 있으면 돼. 7분을 갖고 있다가 전쟁이 나면 옆에서 동맹 맺는다 해서 갖고 와서 쓰고 쓰는데 공짜는 아닙니다. 공짜는 절대로 아니야 국가 간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랑 규모가 비슷한 나라랑 동맹을 맺으면 걔네들도 7분만 갖고 있기 때문에 걔네 걸 다 가져올 수 없고 한 5일분 갖고 오게 되면 값이 오른다는 거죠. 근데 미국은 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한 31분 가져와도 값이 안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맹을 맺으려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미국과 맺는 게 최고다. 이게 동맹 이론을 하게 되면 바로 배우는 겁니다.
지금 북한 처지에서는 경제개발 한다고 해서 찝쩍거려서 러시아랑 해보고 중국이, 러시아는 우리보다 경제가 작잖아요. 중국은 우리보다 크다고 하지만 워낙 인구가 많아 그렇지. 1인당 GDP표로 또 따지면 터지고. 미국은 굉장한 나라입니다. 미국하고 관계를 틀려면 자기네 일부 핵시설을 폐기할 수 있다는 사인을 트럼프한테 줘야지.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크니까. 이러면서 자꾸 이걸 하려는데 이게 미국의 관심을 안 가져주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계속 압박만 가하고 있으니까 겁을 주는 거예요. 근데 겁을 자세히 보면은 자기 눈을 찌르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평양에 무인기 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우리 유영훈 의원이 분석을 참 잘했습니다. 이건 자동차에서 사출을 해주는 그런 무인기다. 우리 드론작전사령부에서 운영하는 무인기랑은 모양이 다르다. 소형이다. 소형 무인기가 북한이 띄운 무인기가 우리나라 깊이 들어온 사례는 있습니다. 돌아가지 못해서 추락한 게 발견된 사례도 있고 꽤 들어올 수는 있죠. 근데 그거는 매우 작아서 카메라로 찍고 돌아가다 추락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B라를 뿌리려고 했다 그러니까 B라 무게 정도는 견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이렇게 작은 무인기에서 띄우나? 네, 이런 무인기에서 만약 하려면 이북에서 띄운 게 평양에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우리가 북한 무인기라고 할 때는 북한 무인기 궤적을 발표하고 뭘 발표하고 그래서 우리 P-73 구역이 뚫렸니 어쩌니 문제가 되는데 북한에서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이 무조건 대한민국 것이 보낸 무인기래. 그거 어거지지. 저게 엉터리인 거예요. 날 좀 바이오 바이오. 우리 겁주니까 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서 나중에 이 위협을 없애는 조치 취할 테니 돈을 내놔라. 그래서 문재인한테는 많이 빼먹었죠. 노무현한테도 빼먹고 김대중한테 빼먹고 해서 뭐 그때 뭐 현물 차관의 형태든 대북 지원의 형태든 많이 빼먹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차단돼 있으니까 죽을 지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한국 사회가 워낙 커서 북한이 뭐라 그래도 꿈쩍도 안 하고 놀래지도 않는데 북한이 이러다 안 되면 좀 쏘겠죠. 우리도 이번에 사격을 했기 때문에 그 핑계를 대고 어딘가 쏴서 또 한번 긴장을 만들 거고 또 우리 군이 쏘고 그거 안 되면은 참 마음 같아서는 천안함 같은 사건을 일으키고 싶겠지. 그래야만 또 자기를 들어주니까. 자, 한국 해군이 7.2 기동전대, 7.1 기동전대를 하나씩 동해와 서해로 해서 NLL 북쪽으로 2부로 진격시킵시다. 공해로. 거기 들어가 작전 한번 해보자고. 우리 해군도 한번 시험해보고 이북 반응도 좀 보고. 우리 잠수함 9.1전대 너무 작은가? 그럼 9.5, 9.6전대 큰 잠수함들. 서해에는 209급 작은 전대로 9.1 전대들 쫙 집어넣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끔 NLL 북쪽 들어가서 북한 함정에 붙잡고 사진 찍기도 합니다. 오줌 누는 것도 찍어오는데 그런 거 쭉 찍어와서 한번 공개 한번 해보자고. 우리 F-35가 들어가서 찍은 야간 사진도 공개하고 모두 공개하고 쭉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북한이 확실히 뚫렸다는 거를 북한 인민들한테 진짜 삐라로 알려주고 우리 국민한테도 알려주고 북한이 하고자 하는 심리전을 받아들이면서 역으로 치자는 겁니다. 그리고 박지원 같은 사람들 떠들도록 두면서 둬야 저들도 이제 한국에서 주사파들이 일어나겠구나 기대를 할 텐데 대신에 그 자들이 논리를 계속 우리는 깨야죠. 이 겁쟁이들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이 지금 돈 달라고 온갖 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한방 먹여야 됩니다. 조금만 뭔가 했을 때 전방에 있는 황해도에 있는 4군단, 개성에 있는 2군단 본부를 한방 친다든지 한방씩 먹이는 거야. 제일 좋은 건 김정은은 바로 죽여야죠. 지금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은 레바논에 평화유지군 부대가 있어요. 한국군도 가 있고 한데 평화유지군이 이제 이스라엘 가까운 쪽에 있는데 헤즈볼라 놈들이 바로 그 기지 앞에다가 땅굴을 파고 있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하마스도 그 아동병원에다가 자기네 기지 통로 만들어 놓고 병원을 안 때리니까 이스라엘이 들어가 버렸죠. 마찬가지로 평화유지군 바로 옆에다가 땅굴 파놓고 있었거든. 그 이스라엘이 글로 공격하고 유엔군이 몇 명 다쳤어. 유엔 근축에서는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정에 따라 온 건데 니들이 뭐라고 하느냐가 이란에 이스라엘에 항의했지만 이스라엘은 너 비켜 하다가 이번에 그냥 탱크로 물고 들어가서 정문을 부숴버리고 그 땅굴을 확보해버렸어. 그리고 유엔에 대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은신처가 되고 있는 유엔 평화군 유지하는 건 잘못이다.
하면서 유엔 사무총장은 야단치면서 이 부대 빼내라 그랬습니다. 이게 정치고 이게 안보입니다. 윤 대통령 배심 있게 지난번 2022년 북한 무인기 들어왔을 때 우리도 넣어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전 세계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고 북핵 갖고 장난치고 있는 김정은을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가만 냅두잖아요. 그걸 대신해서 우리가 김정은을 제거해버려야 돼요. 그래놓고 유엔 안보리에 대해서 막 소리쳐야 돼. 당신들 이따위로 하고 있냐고. 특히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 북핵을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김정은을 제거했다. 그게 대통령입니다. 그로 인한 역사적 책임도 본인이 다 지는 거고요. 윤 대통령이 그걸 못해갖고 이렇게 인기가 떨어졌거든. 지금 김건희 여사건 가지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에서 저렇게 발악을 하는 것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쭉 따라가 보면. 저것도 보게 되면 아주 그 모사드가 오랫동안 공작해서 삐삐 터지게 하잖아요. 이 공작의 세계에서는요. 한 30년형으로 묻어두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가 안 되는 것도 많지만 김정은을 잡아라. 북한은 지금 돈을 달라고 온갖 겁을 다 주고 있다. 이럴 때가 기회다. 김정은을 잡아라. 그리고 한국 군부는 더 압박을 해라. 현재까지 큰 틀에서는 신원식 안보실장이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